휙린해입니다. 휙린해라는 글은 춘추전에 기린을 잡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인지 위령이 소소야라. 기린의 신령함이 소소, 분명하다, 밝고 밝다, 그런 뜻이니까요. 기린의 신령함이 되는 것은 분명하도다. 영어 시하고 서어 춘추하며 시에도 읊어졌고, 서어 춘추하며 서의 춘추라는 글에도 기록이 되었으며, 잡추로 전기 100가지 서하니, 또 여기저기 전기라든지 백가의 여러가지 글에도 보이나니, 소 부인 소자라도 개 지기 위상냐라. 비록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다 그 상서로움이 되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연이나 인지 위물이 불 추거가하고, 그러나 기린의 물건이, 즉 기린이 불 추거가하고 집에서 길러지지 못하고, 불항유어 천하하며 천하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며, 기위형야 분류하여 그 형체됨이 분류하여 무리로 하지 않아서, 즉 같지 않아서, 비약 우마 견시 시랑 미로견하니,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승낭이라든지 사슴 같은 것과 같지 않으니, 연즉 수유린이라. 그렇다면 비록 기린이 있다고는 하나 불같이 기위 있냐라. 그것이 기린이 되는 줄을 알 수가 없더라. 각자는 오지기 위우요, 뿔이 달린 것은 그것이 소가 되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있고, 엽자는 갈기렵자거든요. 엽이라는 것은 오지기 위마요, 네 그것이 말이 됨을 알 수 있고, 견시 시랑 미로군 오지기 위 견시 시랑 미로기로되,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시랑이라든지 사슴 같은 것은 내가 그것들이 다 사슴이고 개와 돼지와 시랑과 미룩임을 알지만, 요 린냐는 불가지하니 오직 기린만큼은 알 수가 없으니, 불가지면 즉 기위지 불상냐 역의로다.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상서롭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기도 하구나. 수연이나 그러나 인지 출의 필류 성인 제호위하니, 그러나 기린이 나오매 반드시 성인께서 지위에 계시게 되니, 이는 위 성인 출야라. 기린은 성인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성인자는 필지 기린이니, 성인이라는 분들은 성인들은 반드시 기린을 알아보시니, 인지 과 불위 불상냐로다. 기린이 과연 상소롭지 못함이 되지 않는구나. 우왈 인지 소 이위 인자는 이덕이요 불이형이니, 또 말하기를 기린이 되는 그 까닭은 덕으로서 하기 때문이지 형체로서 하는 것은 아니니, 약 인지 출이 불대 성인이면 만일 기린의 나옴이 성인을 기다리지 않고서 나왔다면, 즉 위지 불상냐 역의젠저, 상소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구나.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획린해 한유 인지위영이소소야라 영어시하고서 춘추하며 잡추러 전기패까지 서니 수부인수자라도 개치기상야람 연이나 인지비물이 불휴거 가고 불항유어 천하하면 기위형야에 분류하여 비야구마견시시당비로연하님 연즉수유리니나 불거지기위이냐람 각자는 오지기위우요 렵자는 오지기위마요 견시시랑비룩은 오지기위견시시랑미룩이루되 유리냐는 불가지현임 불가지면 즉기위지 불상야 역으로다 수연이나 인지출의 필요성인 제호위현이 이는 위성인 출려라 성인자는 필지리니님 인지과풀이 불쌍야루다 오왈인지소이위인자는 이덕이요 불이형이님 약인지출이 불대성이니면 즉위지불상야의 역의젠전